내 아이폰이 불량이라고? 뭐야, 이거 진짜 불량이잖아! 아이폰 12 프로 4대 중에서 4대 모두에서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이폰 12랑 12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다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와 12 프로에서는 논란이 된 녹조 현상이라든가 벚꽃 현상 같은 디스플레이 색감 문제 같은 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나는 불량이 나오지 않았구나. 유튜브 각은 못 뽑았지만 불량이 안 나왔다는 것에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한 구독자분이 저에게 이런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이폰 12 프로 일반 모델 OLED 관련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간 밝기로 어두운 침실에서 검은 배경이 나오는 영상을 재생할 때 화면 전체에 빛이 들어오는 문제. OLED 패널은 블랙 화면을 표현할 때 모든 소자를 빛을 꺼버립니다.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완전히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LCD와 OLED 의 차이점 중에서 안부 표현 능력이 OLED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LCD는 블랙 화면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OLED는 완전히 새카만 화면으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요, OLED 패널로 되어 있는 아이폰 12 프로로 블랙 화면을 볼때 어두운 곳에서 보면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진 아이폰 12 프로로 완전히 블랙 화면만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봤는데요. 테스트에 사용한 영상은 퓨어 블랙 이라는 제목처럼 완전히 까만 화면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아이폰 12 프로에서 화면 밝기를 중간 정도 40-50% 정도로 했을 때 재생을 해봤더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만 화면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보이죠? 깜빡 깜빡 하면서 불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테스트에 쓰인 영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가진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Z 폴드 2까지 총 4개의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영상, 동일한 구간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이폰 12 프로가 유일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재생바가 내려가자마자 완전한 블랙으로 바뀌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불빛이 깜빡거리는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밝기도 동일하게 중간 밝기로 했고요. 그리고 12 프로에서도 화면 밝기를 100이나 0으로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화면 밝기 90% 미만의 중간 정도 밝기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촬영을 했을 때는 마치 초록색 섬광이 빛나듯이 이렇게 깜빡깜빡 번쩍번쩍 보이는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까만색 화면에서 회색 화면으로 계속 깜빡깜빡 번쩍번쩍 불빛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곳에서 이불만 덮었어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불 속에서 촬영한 건데 번쩍번쩍거리는 게 보이죠? 이게 화면 전체에 불이 들어오는 건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폰 12 프로의 화면을 아이폰 12 야간 모드로 촬영해 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화면 전체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비교를 위해서 아이폰 12의 화면도 야간 모드로 동일한 노출 시간으로 찍어 봤는데요. 아이폰 12는 블랙 화면을 표현할 때 완전히 불이 꺼져서 일부 빛들이 반사되어서 보이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확실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영상 재생 시에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체가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확인해 봤는데요. 사진을 표시할 때는 처음 2초 정도 화면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빛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분이 주신 링크에서는 댓글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제보자분은 지인들의 아이폰 12 프로를 모두 확인했을 때 아이폰 12 프로 4대 중에서 4대 모두에서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이폰 12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싶었는데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의 화면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동일하게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0% 미만의 밝기에서 이런 이슈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과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아이폰 12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밑에 이렇게 링크들도 같이 달아놨는데 동일한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게시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OLED 패널은 블랙 화면을 표현할 때 소자를 완전히 꺼버려야 하기 때문에 다크그레이가 아닌 완벽한 블랙으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폰 12와 12 프로에서 검정색 영상을 재생할 때 빛이 들어오거나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검정색 사진, 정지된 화면을 표시할 때도 초반 몇 초간 불빛이 꺼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화면 밝기 90% 미만 중간 밝기에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완전히 까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화면 밝기를 40에서 50% 정도로 해놓고 이 화면을 재생해보세요. 화면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블랙으로 보여야 정상이고요. 약간씩 빛이 새어나오면서 진한 회색으로 보이거나 화면이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비정상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OLED라면 블랙 화면을 표현할 때 바로 불빛을 다 꺼버려야 되는데 몇 초간 기다려야 꺼진다거나 다시 불빛이 켜지면서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제보자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어두운 공간에서 자기 전에 우주 영화를 보다가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뭐 우주 영화를 본다던가 공포 영화 같은 블랙 화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물을 보실 때 화면이 계속 깜빡깜빡거린다거나 빛이 막 새어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을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애플 기술 지원팀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제 아이폰 12 프로를 원격 진단을 해봤는데요. 원격 진단 결과 제 아이폰 12 프로의 하드웨어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으로 OLED 패널의 특성상 블랙 화면을 표현할 때 빛이 나오는 건 분명히 이상현상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문제일지도 몰라서 iOS를 14.2 버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에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화면 깜빡임은 조금 줄었지만 짙은 회색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증상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처음 제보해주신 분도 14.2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애플코리아 측에서는 디스플레이 결함일 수 있으니 교체를 한번 받아봐라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이분과 제가 동일하게 들은 답변은 아직 이러한 이슈가 많이 제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같은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애플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블랙 화면만 나오는 영상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제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시면 일단 소프트웨어 버전을 14.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플 측에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문의를 많이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애플 쪽에도 빠르게 이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 소비자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눈으로 보면 너무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잘 담기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애플 코리아 측에 이슈 제보를 할 때도 이런 자료가 없이 제보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정말 체감상으로는 역대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자꾸만 이런 불량 사례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빨리 애플 측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